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18일 함께, 아니, 시장 함께 읽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보고서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CS 베어링, 그리고 오늘은 좀 종목이 좀 많아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금호건설, 자이SND,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영업무역홀딩스, 솔브레인, SJ그룹, 비츠로셀,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거하고, 이제 순수 화학 있죠? 석유화학. 이쪽하고 마지막으로 CRO. 요거 좀 긴데, 암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CS 베어링은 이제 그 기업이죠. 이제 그 풍력, 부품 만드는 CS 윈드의 자회사고요. 베어링, 이제 풍력 타워, 이제 블레이드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이제 IRA가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죠. 그 약자고,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좀그 최대 수혜주 아니냐 하는 그 메리츠의 문경훈 연구원님 보고서입니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매출액은 22.4% 증가했고, 적자폭도 좀 축소는 됐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마 3분기부터는 좀 흑자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하고 풍력 사업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이 좀 있어요. 이게 PTC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영향을 좀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3년도 미국 풍력 설치량이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근본 이제 풍력 세제 혜택에 미국 내 제품에 대한 10% 추가 세제 혜택이 일단 포함이 돼 있어서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이게 GE거든요. GE 비중이 북미 매출 있죠. 북미 매출 기준이 79.3인데 그중에 GE 비중이 90%나 돼요.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법안에 수혜가 맞는 게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 베트남 공장도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스타스하고 지멘스가, 베스타스는 덴마크의 세계 1등 풍력 회사고, 지멘스는 독일 회사죠. 근데 여기가 유럽이 더 크죠,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큰데, 여기에 지금 제품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4분기 정도에 승인이 날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CS윈드의 네트워크를 좀 이용하고 풍력 전용 베어링 업체로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G 비중이 좀 높지만 요거 외에 매출 비중을 굉장히 다른 쪽에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실적이 막 적자도 나고 좀안 좋았어요.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이제 23년도부터입니다. 지금 보면 23년도가 그냥 확 점프라죠. 그래서 이 문경원 연구원님의 뭐 전망이 맞다면 내년도에는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북미 쪽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많고, 베트남 공장 생산 능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이제 베트남이 좀 낫죠. 그래서 이쪽에 공장도 짓고 생산량도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단 어쨌든 뭐싼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더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실적만 좋아진다면 뭐 법안 수혜까지 받으면서 뭐 내년까지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증은 해야죠, 계속. 예. 4분기에 실제로 저 유럽 업체로 납품이 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DN 오토모티브는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그 요거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실적 발표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자동차와 공작기계 둘다 하고 자동차 방진 제품, 그 소음 방지. 그거 만드는데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왜냐면 현대차 비중이 없어요. 되게 특이하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현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GM, 스텔란티스, 막 미국 기업 이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방진 제품, 또 축전지 요것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DN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요게 두산 공작기계, 이거 인수했어요. 예, 돈 많이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잘한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 고객사인 스텔란티스나 GM으로, 특히 여기서 비싼 차 SUV나 픽업트럭 쪽으로 납품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예, 단가가 상승하고, 또 환율 상승도 호재고요. 한국 본사에서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DN 솔루션즈는 두산 공작기계인데 순이익률이 10%를 넘어섰고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실적이 그대로 꽂혀요. 예. 2월부터 편입이 됐고, 6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849억, 1월부터 계산하면 1000억 정도 순이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수를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GMT 홀딩스. 근데 이 회사가 6월까지 누적으로 230억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면, 저 DN 솔루션즈 인수하려고 이자, 이제 부채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자 비용, 그거를 이제 빼면, 어쨌든 이뺀 비용까지 다 합치면 누적 순이익은 618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각종 상각, 이자 비용 모두 고려한 지배주주 순이익은 1000억 중반 정도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시총 기준으로는 퍼 5배 이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3, 4위권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게 자동차 부품 업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도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두산 공작기계는 이제 두산그룹에서도 굉장히 알짜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팔아버렸죠.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근데 그걸 요 DN 오토모티브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공작기계 사업부도 좋고, 퍼도 낮고, 그래서 상당히, 뭐, 물론 이제 부채는 좀 많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면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워낙 이익을 많이 내니까 충분히 부채 비용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호건설은 이제 저희 당사의 김세련 연구원님이, 이게 기관 투자자 그 IR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유지했고, 4분기에 이제 분양이 좀 집중돼 있어서 4분기에 실제로 분양이 잘 될지 이건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상반기에 원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건자재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좀안 좋았는데 4분기로 갈수록 원가율은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규 수주도 좀 괜찮았고요. LH향 주택공사죠. 예, 5천억 수준이고, 원래 보통 이제 LH에서 공사 수주 나올 때 금호건설이 예전부터 좀 수주를 많이 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 대책 중에 150만 호가 신도시 관련 내용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여돼가지고 좀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뭐 자체 사업, 자기가 직접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죠, 주택. 그럼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죠.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자기가 다 떠나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성공을 하면 굉장한 마진이 보장이 되는 거죠. 토목 수주 감소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공항 사업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가덕도, 새만금, 대구 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또 공항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수주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긍정적인 건 배당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난해 배당금 800억인데 올해도 이 정도 줄지 모릅니다, 저도. 그거 알 수는 없죠. 올해 배당을 줄인다면 뭐 사실은, 예,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작년만큼 배당을 주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9%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근데 저만큼 안 주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GS&D는 뭐 GS건설이 자회사죠. 그래서 이것도 IR을 했대요. 그래서 3월부터, 이거 아마 작년에 기억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채널 말고 예전에 거기 이트렌드 거기 한참 방송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GS&D 한번 설명하면서 SNI 건설이라고, 그거 지분 가져간다고 하면 51%, GS건설이 49%. 근데 SNI 건설이 그거거든요. 그 LG그룹의 건설사예요. 근데 LG그룹의 공사를 다 도맡아 합니다.
그러면 JSND가 이걸 가져가는 순간 이제 일반적인 주택건 설사가 아니라 그런 LG그룹 물량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도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 막 주가 막 지지부진하고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게 여실히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LG그룹은요, 공사 특성상 목표 생산 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수주를 받고 이게 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실적이 반영도 되거든요. 근데 LG그룹은 좀 그게 아닌가 봐요. 굉장히 빨리 한대요. 네,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매출까지 반영되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건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수주 잔고가 1.4조인데 4년치 이상의 매출 물량 확보하고 있대요. 네, 그 수익성도 좋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정부 공급 확대 정책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규제화할 것 같은데 JSND는 좀 중소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소형, 소규모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LG그룹도 106조 원이나 투자를 한대요. 5개년 동안. 이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좋았지만 LG그룹 물량까지 더해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의 주민의용고님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일단 이제 보고서 썼고 내용은 뭐 무난해요. 그냥 뭐 이렇게 아주 뭐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목표 주가는 좀 낮췄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건설회사가 있나 봐요. 그게 좀 부진했고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면 이 회사가 만드는 게그 동박이죠, 동박. 일렉포일이라고 하는데 요게 4분기부터는 좀 약간 단가가 떨어질 수 있대요. 왜냐면 지금 구리 가격이 떨어져서 구리로 저 동박을 만들거든요, 일렉포일. 그래서 그치만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이 수익성은 왜냐면 원재료가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예, 마진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나 봐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매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한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매각 때문에 그래요. 매각. 8월 말 9월 초에 최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스페인 공장이나 미국 공장도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좀 부진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쨌든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PER이 44배 정도 되니까 올해 기준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시간이 지금은 현재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많이 빠져. 작년에 정말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냥 밸류 무시하고 그냥 너무 올라갔죠. 네, 많이 빠진 상태고, 단 올라가기 위한 재료가 좀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매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세요. 네. 영업무역홀딩스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기업이고, 뭐 보고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자회사 영업무역이 워낙 실적 좋았기 때문에 영업무역홀딩스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실적주들 다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몇개좀 빠진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영업무역홀딩스. 그래서 현대차증권의 정해진 연구원이 보고서 썼고 목표주가 올렸고요. 영업무역은 그러니까 영업무역홀딩스는 지주회사고 자회사로 영업무역이 있고요. 영원 아웃도어라고 그 우리나라에 그 이게 대리점들 있죠. 영원 그 아니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그거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무역과 영원 아웃도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 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그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익 성장이 이번에 영업무역 쪽잘 나왔고요. 아웃도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영원 아웃도어니까 한마디로 노스페이스는 겨울의 성수기잖아요. 이번에 비수기인데도 티셔츠나 바람막이가 되게 잘 팔렸나 봐요. 예, 그리고 영업무역도 괜찮았고
지주사라서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저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어요. PER이 1.9배래요. PBR 0.4배,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가 넘고, 배당 수익률도 4%.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매력 있어 보이죠? 딱 누가 봐도, 수치만 보면. 순현금이 8,400억입니다. 근데 시총이 7,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아요, 시총보다. 근데 저렇게 많으면 배당을 더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죠? 배당을 좀더 공격적으로 하면 주가가 훨씬 더 좋게 움직이겠죠? 어쨌든, 굉장히 좀 우량하고, 예, 주가도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솔브레인은 저희 당사의 남대중 연구원님이 사실 올해 좀 전망을 초기엔 좀 좋게 했어요. 실적이 1분기 잘 나오면서. 근데 이게 틀어진 계기가 모바일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모바일 쪽에. 그래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고요. 전분기 대비. 주요 고객사가 이제 반도체, 이제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반도체 시각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장비가 아니고. 근데 예상에 그거는 부합해서 괜찮았는데, 싱글래스라고 이 회사가 또 디스플레이 쪽에도 납품을 합니다, 소재를. 근데 그게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모바일 수요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부진해서 예상보다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 전망이 불가피해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8%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당장 올라간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예, 좀 부진하겠죠 당분간. 뭐 지금 반도체 기업들 다 비슷하니까요. 이때 한참 좋았잖아요. 실적도 좋았고, 이때 5월달에 실적 발표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또 좋아지면 올라갈 텐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주가는 또 저밸류 상태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SJ그룹은 칸골로 유명한 의류회사고, 목표주가 유지를 했고요. 2분기 이 기업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53%나 증가했고, 매출도. 칸골 키즈가 73%. 아이들 이제 대상으로 만드는 패션 브랜드죠.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는 이제 여성분들. 그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밀짚모자라 그러나요? 이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저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예, 저것도 성장을 했고요. 근데 전사 매출의 한 40%가 백화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호조 분위기는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국내 소비가 해외로 이전될 때 헬렌 카민스키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가지 걱정은 백화점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이제 매출이 줄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잘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을 갈때또 헬렌 카민스키 모자를 또 많이 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쇄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신규 브랜드 하나 런칭을 했어요. 페남이라고 의류 브랜드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지만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예, 초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조금 비용 증가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일부 염두는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페남이 잘 돼버리면, 예, 뭐 비용 부담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 페남을 좀 확인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비츠로셀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차 전지 업체예요. 1차 전지가 뭐냐면 그 한마디로 그 충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우리 알칼리 전지 있잖아요. AA 전지. 그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방전만 되는. 근데 되게 이제 비츠로셀이 만드는 그이 1차 전지는 일반적인 그 우리 건전지가 아니고 용량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고. 유틸리티 미터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게 요새 전자식 디지털 미터기 아마 있는지는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스 검침을 하거나
전기검침 같은 거 하잖아요. 전기 얼마나 썼나. 그런 게 이제 스마트 미터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1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많이 납품이 돼요. 이게 2분기부터 좀 돌아섰대요, 실적이. 왜냐면 여기 비츠로셀이 미국에 납품하는 그 기업 하나가 그 고객사가 반도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많이 못 만들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좀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예. 여기 나와 있죠. 북미 고객사의 반도체 공급 이슈 해소 중. 그리고 시추할 때 있죠. 이렇게 셰일가스 드릴로 이거 구멍을 밑에 딱 뚫어가지고 시추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럴 때저 1차 전지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고온 전지 매출도 이번에 좋았고, 또 무기에도 들어갑니다. 무전기 같은데. 유도 미사일. 요런 전원. 여기도, 그러니까 무기를 필요할 때마다 충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1차 전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순현금 갖고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2.8%. PER은 12.7배, 연간 20%의 성장을 하는 걸 봐서는 뭐 굉장히 합당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죠. 왜냐면 연간 저렇게 20% 이상 성장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저걸 유지만 해준다면 PER은 20배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직은 못 믿는 거죠. 진짜 그럴까? 그래서 어쨌든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신한금융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부분은 사업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포인트인데, 연초 이후에 그 신흥국 주식에선 좀 자금을 유출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에 미국계 중심으로 사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비중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미국과 노르웨이가 제일 많이 샀고, 약간 장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싸니까. 네, 그리고 7월 한달 동안만 해도 미국계 기업, 그러니까 펀드가 1.7조나 샀어요.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다시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 펀드들의 한국 매수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순수화학, 이제 흔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지칭합니다. 여기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순수화학 기업들의 PBR, 자기 자본 대비해서 몇 배? 0.4배, 한 배가 안 돼요. 0.4배 구간에 도달했고, 2008년도, 2020년도 이게 위기 때죠, 둘 다.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때, 저 PBR 하단과 거의 똑같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2개월 예상 PER. 그러니까 이두 기업의 이익을 더한 다음에 이제 시총으로 나눠 가지고 펄을 계산을 해 봤더니 20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비싸 보이죠. 그렇지만 보통 이런 그 석유화학 기업들은 퍼가 높을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 격언이 있어요. 사실 그게 되게 그 격언이 그동안 잘 맞았죠, 사실. 근데 지금은 퍼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애널리스트 분도. 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직 부진해서 본격 상승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돌아서주면 석유화학에서도 큰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PBR인데 요 밑에가 있죠. 그만큼 좀 낮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리고 주력 제품들, 요게 스프레드, 원재료하고 그 제품 가격의 차이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좋아요. 근데 보면 지금 완전히 밑에가 있죠. 그러니까 업황이나 실적이 뭐 지금 최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거나 중국이 좋아지고 이러면요, 순식간에 주가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반전을 기대할 만한 시기인데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확인돼야 된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그게 6월 12일 날 나왔던 보고서예요. 미래에셋 그래서 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저도 이제 좀 뒤늦게 읽었거든요. 네. 이제 어떤 블로그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요 보고서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내용이 좀제 생각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저도 뭐 제약바이오는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한번 요거는 뭐냐면 이제 CRO라고 임상시험 대신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로벌 신약개발 시장이 5년 동안 연평균 한7.5%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아직은 적합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혁신으로 신약개발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신약개발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건 명확한데, 아웃소싱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옛날에는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맡겨요. 외주를 줘요. 이거 좀 해달라.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작년에 전 세계에 게시된 임상시험 건수가 코로나19를 제외해도 사상 최대래요. 그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임상시험이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신약 개발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아직 환자들의 의료 미충족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환자들은 있는데 이거 병을 치료를 못하는 거죠. 예, 그 치료법이 개발도 안 됐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20명 중에서 한 명이 앓고 있는, 굉장히 높죠, 이것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요건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총 6,000개 이상의 희귀 질환 중에서 5%만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암도 1,000만 명이 매년 이게 사망을 한대요. 근데 암에 대한 치료도 아직은 완벽한 건 없죠. 네. 그리고 이 글로벌 발생률 1위가 유방암인데, 유방암 그래도 5년 평균 생존율이 되게 높대요. 86%인데, 폐암은 21%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폐암 쪽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좀 치료제가 좀 마땅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쨌든 그 높은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겟, 치료요법, 기술 기반의 신약이 좀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신약 개발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계속 세분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증상 완화보다 근본적으로 병을 없앨 수 있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좀 고민은 이거예요. 블록버스터.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던 이 제품들이,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신약은 특허가 보장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게 풀립니다. 그럼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복사본을, 예, 복제약을. 그래서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가 많이 임박을 했고, 작년 매출 상위 30개 의약품 중에서 이미 만료됐거나 5년 안에 만료될 의약품이 무려 21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특히 작년에 3위 BMS 레블리미드 항암제가 이게 올해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되나 봐요. 그러면 28년까지 연평균 무려 47% 매출이 감소한대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굴지의 회사들도 좀 고민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술 혁신은 예,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임상 개발의 그 아웃소싱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초기 기술인데 소요 시간을 그냥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대요. 업계 평균이 6년이거든요. 이걸 2년 정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뭐냐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 물질이 있어야 되면 단백질 같은. 이거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단축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주를 맡기는 거죠. 전문 위탁 기관에. 제약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예, 그렇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을 만든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천만 개의 의학 논문을 처리해가지고 사흘 만에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딱 뽑아낸 거예요. 엄청난 거죠. 5천만 개 논문을.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이것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했고 엔비디아도 이쪽에 진출한대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려면 시간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죠. 요즘에 IPO도 잘안 되고 뭐 이게 당장 IPO가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초기 임상 단계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이쪽의 벤처 캐피탈 투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사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이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좀쓸수 있느냐. 너무 그동안 10년 동안요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 비중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비용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위탁 직접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요, 많은 이런 빅파마라는 건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예전엔 자기가 직접 모든 걸다 했는데 이제는 비용 부담도 있고, 예,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전문 기관에 맡겨요. 예,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신약 개발 시장의 주요 아웃소싱 모델은 두 개가 있대요. CRO하고 CDMO. CDMO는 아시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근데 이런 기관들이요 직접 그 개발도 해요. 예, 후보물질도 막 선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장 대표적인 건 CRO입니다. CRO라는 건 임상시험 전후 단계의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발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신약 개발 주기에 맞는 다양한 임상 개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이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보험사,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골고루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이 CRO 시장의 50%를 10개 회사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 미국 기업이에요. 1등이 IQVIA. 예. 이 회사가 16.4% 갖고 있고, 이 회사가요 코로나19 백신의 숨은 공신이에요. 화이자 모더나가 300일 이내에 백신 개발을 어떻게 완료했을까요? 이거 5년 걸리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이유가 있대요. 분상형 임상시험. 이걸 DCT라는 용어를 씁니다. 분산형. 그러니까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고, 분산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 우리가 임상시험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내가 환자인데 임상시험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요? 병원에 입원해야죠. 치료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데이터 제공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기도 하죠. 근데 분산형은요 자기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모집하기 너무 좋고 편의성도 예, 증가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아,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좀 이게 끊어져 버렸네요. 아, 어디까지 했었죠? 아무튼 요런 이제 DCT 임상 시험은 아무튼 자기가 직접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다 해요. 모든 걸. 탐색부터 신청 다.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데이터도 막 실시간 공유가 되고 금방금방 해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금방 수정도 하고. 네, 그래서 임상 개시까지의 그런 시간을 40%나 단축해 준다고 합니다. 예, 클라우드 저장하고 각종 서비스를 CRO가 다 이런 걸다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빅파마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이자나 이런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 금방 개발된 숨은 주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임상시험의 뉴 노멀이 될것 같고, 그래서 투자 전략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CRO에 투자를 하면 바이오 기업의 최대 리스크가 뭐죠? 투자했을 때 신약 개발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너무 큰데, 이 회사들은 그런 거랑은 크게 큰 영향을 안 받죠. 물론 뭐 성공하면 더 좋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뭐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임상을 대행해 주는 거죠. 처음에 모집해 주고, 그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거 인공지능으로 예, 개발도 해 주고, 예,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미국에 IQV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좀 생소한데, 이 회사, 이게 코드 번호가 IQV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풀 서비스 CRO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지는 않고요. 올해 예상 PER은 한 29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예요. 45개국에 12억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업계 최다 수준인 90개의
아까 그 분산형 임상시험 DCT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숨은 공신이라고 하고요. 기존 백신 임상 모집 속도보다 82% 빠르게 환자를 모집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으로는 CNR 리서치 359990.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막 투자하라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뭐 투자를 이게 권유드리는 목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기업보다도 아 이런 시장이 있구나, 지금 헬스케어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여기 근데 미국 기업 중에서는 IQVIA는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르겠죠.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때 항상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산업이 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왜 저렇게 잘 나갈까요?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성장을 하니까죠. 마찬가지예요. 이 CRO 지금 공부해봤죠.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된다고 확신을 한다면 거기 1등 기업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6월 12일 날 나왔던 그 미래에셋 증권의 이현지 연구원님이신가요? 이지연 연구원님이신가요? 이지연 연구원님 6월 12일. 좀 나온 지 됐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일단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고, 요게 이제 그저 그래프만 이제 좀 이렇게 캡처한 건데, 아무튼 요게 희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충족 수요가 이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질병 치료를 못하는 그 치료제 개발이 아직 안된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요 제약사 매출 증가율보다 어쨌든 R&D, 연구개발, 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동안 이게 훨씬 더 많았어요. 지출이, 증가율이. 요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물론 매출은 더 큰데, 증가율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부담이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좀 축소는 되죠. 일본.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빅파마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진한 회색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신약 물질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뭐 미국의 어떤 대형 빅파마에 수출했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외부에 이렇게 이미 후보 물질이 이제 만들어진 거를 수입을 해다가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난대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본인들이 직접 했거든요. 훨씬 높았죠. 그리고 여기 CRO. 아까 설명드린 CRO가 이렇게 연구, 전임상, 임상 1, 3상까지 이렇게 좀 설계를 해주는 거죠. 예, 여기 IQVIA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주요 CRO 이제 경쟁, 이런 기업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IQVIA, 요게 탑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존 임상시험은 이게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DCT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가지고 막 금방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중앙 집중형,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입원을 안 하면 매번 가야 돼요, 또.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하나 껴 있고, 이건 완전 분산. 병원에 안 갑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법까지는.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저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큐브와 큐비아, 또한 기업이 시네오스 헬스, 한국엔 CNR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글로벌 CRO 이제 포트폴리오. 근데 아이큐비아가 이렇게 병마다 되게 그 질병이 많죠. 되게 다변화되어 있죠. 이 PPD는 중추신경계 하나만 해요. 근데 IQVIA는 되게 다채롭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한번 이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해외 쪽에서 요새 어떤 상황인가 해주시. IQV죠. 약자로 IQV.
아, 여기 있네요. 아이큐비아 홀딩스. 요새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아무튼 그때 보고서 나올 때가 한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 그때가 여기였군요. 근데 지금은 조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좀 관망해야 될것 같네요. 그죠? 좀 많이 올랐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향후 3, 4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네. 저도 뭐 이런 거를 저도 완벽하게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저도 직접. 네,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다 읽어봤는데 아무튼 한번 공부해볼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계속 찾아야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산업들이 많죠.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좀 생소했지만 CRO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재 2시 반 정도인데 제가 오늘 또 오후에 잠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남았지만 그러니까 좀 양해는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회사 이제 또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촬영할 때 옛날에 막 밤에도 한 적도 있는데 좀 그건 어려워요. 이 검수도 다 받아야 되고 규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건 꼭 근데 서로 또 안전을 위해서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마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오전에 좀안 좋았다가 지금 분차트 보니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전에 안 좋고 전략 후강으로 흘러가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기관이 좀 아쉬워요. 기관들 너무 많이 팔죠. 오늘도 3,300억을 그냥 버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뭐 투신, 금융투자 할것 없이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무너지진 않아요. 다행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상승장 끝났다. 이제 또 주식 팔고 또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CRO도 설명해 드렸고 앞으로 좋아질 산업 아니면 지금 왕따 당하는데 좋아질 게 뭔지 요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게더 어떨까?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500이잖아요. 이게 비싼 건가요? 아직은. 저희 윤조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800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싼 건 아닙니다. PBR 1.1배가 2,800 돼요. 750에서.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의 상승여력은 있으니까 흔들릴 때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약 조절만. 너무 오를 땐좀 쉬어가고 뭐 급하게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 단 아무거나 사지 말고 아무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명확하게 분석한 기업.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확실히 성장하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 그런 거를 사서 좀 일부 트레이딩 뭐 나중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면 고배당주 지금 철저히 소외받는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일단 업종으로는 오늘 일단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는데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사더라고요. 전기전자. 근데 좀 아쉬운 건 인터넷을 너무 많이 팔아요. 인터넷 게임주를 그냥 제약주까지 다 정리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좀 아쉬운 게 자동차를 많이 팔더라고요. 어제도 현대차그룹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연기금에서 이쪽 기관 쪽에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도 뭐 자동차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그렇고 섹터 쪽으로는 좀 한번 보면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오늘 좀 되게 세네요. 뭐 나왔나요? 뭐가 있나 보죠. 저 아직 그거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오늘 뭐 아가방이 사온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중국에서 아 여기 나왔네요. 서울시가 14.7조 투입해가지고 양육 지원을 한대요. 여러분, 되도록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런 건다 약간 테마로 지금 움직입니다. 조선기자재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성광밴드가 12%. 와, 대단합니다.
형광밴드가 이렇게 가나요, 또? 대단합니다. 조금 오버는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주항공 주도 오늘 좋고, 예, 오늘은 또 이런 방산주 일부. 그리고, 아, 한글 컴퓨터가 왜 가냐면, 비덴트 있죠, 비덴트. 비덴트가 관리 종목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이 코스닥 150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편출되면, 뭐,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뭐 편입될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진짜 될지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게 편입되는 게꼭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공매도가 나와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염두는 해두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라간 이유는 좀 그런 것들도 일부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전주라든가 오늘 뭐 일부 기업들도 코로나19 수혜주, 관광업체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아, 휴스틸은 좀 올라가고. 세아제강은 큰 변동 없는 것 같아요. 풍력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세진중공업 좋네요. 오늘 유닛은 CS베어링 아까 공부 좀 했죠. 정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오늘은 조금 쉬는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은 재료주가 좀 좋네요. 메카로, ISC, 덕산하이메탈 이런 기업들 좀 올라갔고 3D 낸드 관련주도 오늘 좀뭐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교육주, 카지노. 카지노도 오늘 좀 올라갔네요. 강원랜드가 네, 일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아이폰이 9월 7일 날 이제 공개한대요. 네, 그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일단 인터넷 대표주가 가장 안 좋고요. 네이버가 또 오늘도 3% 참 어려운 업종입니다. 막 외인 기관이 뭐 던져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3분기까지는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4분기하고 내년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뒤늦게 뭐 이거를 뭐 이제 와서 뭐 뒤늦게 뭐 줄이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쪽은 오늘 좀안 좋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요새 하 진짜 자꾸만 모르겠어요. 좀 걱정은 돼요. 이게 주주가치 훼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요. 포티투닷이라고 있어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을 이제 지분 인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사업을 다 몰아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에 자율주행 사업부를 빼가지고 그쪽을 합병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현대차의 그게 핵심이 또 하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티투닷을 합병한다고, 그러니까 상장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불확실성. 또 현대 오토에버가 왜 이렇게 빠지냐면요. 오토에버가 오늘 유독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포티투닷에 집중을 시켜버리면 이 현대오토앱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아직 현대차에서 얘기한 건 없죠. 네, 자꾸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니까 주주들은 짜증이 나는 거고.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은 아니에요. 저거랑은 크게 지금 빠지는 거는 그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저 부분보단 네, 자율주행 사업을 좀 따로 떼내서 주주가치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의선 회장님이 좀 주주들 위해서 좀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주주들 이렇게 피해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현대차 그렇게 했다는 건 아직 아닙니다. 어떤 지금 얘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기사들이 좀 요즘에 자꾸 나오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주주가치를 훼손 안 시키는 방향으로 꼭 갔으면 합니다. 예. 아, 이건 이러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는 그렇다고 뭐 주주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결론 난게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도 지금 없어요. 기사만 몇개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사도 어제 나왔다가 삭제돼 버렸잖아요. 어제 기사 삭제됐어요. 그 한국경제 TV에서 나온 단독 보도.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결론 난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히 방법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건 기관들은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좀 아쉽죠. 다른 걸로 교체하겠죠, 아마 기관들. 이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건설주들 조금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대부분 부진하고요. 오늘 뭐 통신 장비도 좀안 좋은 것 같고, 리비안 관련주도 좀 많이 빠지고요. 임플란트도 오늘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다음 주에, 근데 게임 그게 좀 일려요. 그러니까 오늘 네오이제 움직이죠. 다음 주에,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그 다음 주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또 이게 콘솔 게임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근데 게임주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뭐 오늘 같은 경우 컴투스는 아마 흥행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 크래프톤도 좀 오늘 안 좋고, 대체적으로 일부 기업 빼고는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오늘 뭐 형님들 좀 일부 빠지니까 일부 빠지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주 좀 빠졌고요. 2차전지 장비도 좀 빠졌고, 리모델링, 백화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아까 현대오토 해법 때문에 좀안 좋습니다. 예, 뭐 건설주도 좀 빠졌고, 오늘,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좀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아직은. 근데 아침에 급락은 했다가 지금 좀 많이 회복은 됐네요, 다행히. 그리고 석유화학도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뭐더 나쁘게 하겠습니까마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한번 섹터까지는 봐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까지는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시나 그런 건 별로 없어가지고요. 요것까지는 한번 보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시총 상위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카카오페이, 그다음 현대글로비스. 아, 현대차그룹이 다안 좋아요 오늘 사실. 셀트리온도 잘 나가다 오늘 갑자기 많이 빠지네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요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그거 말고 뭐 마땅한 악재는 제가 확인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좀 빠졌고, 네이버, 기아, 현대차, 이런 기업들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간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오리온이 오늘 좋았어요. 예, 오리온도 실적 좋았죠. CS윈드 풍력주, 우주항공주, SK바이오팜이 모처럼 괜찮았고, 삼성전자가 요새 그래도 되게 잘 버텨요. 그러니까 전기도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오늘 S오일이나 HD 현대 같은 정유주도 괜찮습니다. 하나솔루션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이런 일부 기업들은 좀 강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오늘 이제 지수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부진했다. 단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좀 불확실성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인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내부자 매수 오랜만에 있었는데, 롯데정미랑 요새 그 롯데케미칼이 계속 지분 매수하는 거 아시죠? 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시했어요. 지분을 42%까지 늘렸어요, 이번에도. 계속 매수합니다, 지금. 요새 롯데정밀 주가 오르는 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롯데케미칼 계속 좀, 그, 롯데정밀학을 솔직히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합병한다는 얘기도 예전에 뭐 들리기도 했는데, 뭐 롯데케미칼은 또, 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냥 장내에서 사요, 그냥. 그냥, 예, 거래되는 시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주씩. 꽤 많이 사죠. 이거 계속 매집을 해요. 50%까지 채울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분위기가.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되면 롯데정밀학을 이제 연결로 편입을 해요. 그 롯데정밀학 실적이 그대로 반영돼요, 케미칼에. 그럼 롯데케미칼한테도 나쁜 건 아닌 게, 롯데정밀은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걸 생각하고 저러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분 매입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블로그 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농구천재님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아,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농구천재님 요, 그 블로그. 그러니까 2009년 2월부터요. 이제 옛날 자료들인데, 그때도 뭐 더블 딥 온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다 그랬어요. 한번 오르고 이제 다시 한번더 나락으로 간다.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2010년도에 남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 좋았고요. 2011년에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다시 다 회복됐어요. 세상 안 망했고 진짜. 2012년 8월에 또 유럽 위기. 세상 안 망했습니다. 2010년 13년도에 또 위기. 이번엔 신흥국 위기. 그래도 세상 안 망하고 이때 화장품 한샘 막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막 날라다녔습니다. 네, 막 이제 종목 장세였어요. 그 기업 발굴 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던 시기예요. 이때 또 피그스. 2015년은 실제 그리스가 부도났죠. 그리고 신흥국 위기 온다고 진짜 그랬고 중국 버블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에 연초에 실제 위기라 그랬어요. 근데 2016년부터요 주식시장 쭉 올라갑니다.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위기 됐고 대세상장 나왔고 그때 롯데케미칼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안 좋다고 하는데 예. 그 2017년 초에도 이때가 되게 시장 좋을 때 이제 2017년도에도 그때도 위기라고 그랬고 위기라고 안한 적이 없어요. 2018년은 진짜 위기 왔죠. 왜? 미중 무역 문제. 2019년도에도 위기 온다고 했습니다. 2020년은 뭐죠? 코로나 왔고,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또 각종 위기들, 뭐 물가 오른다. 뭐 올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어때요? 단한 번도 위기가라고 안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것만 생각하면 주식시장 언제 합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주가지수 맞출 수는 없어요. 단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시장이 너무 올랐을 때는 좀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하고, 단 이렇게 시장이 막 망한다, 안 좋다, 막 이럴 때는 비중을 오히려 과감하게 늘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과거 경험.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시장 올라오니까 이제 막 팔려고 하시고, 아직은 약세장이다, 끝났다, 시장 못 간다, 막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뭐 사고 판다의 개념보다 위기는 위기고 뭐다 알잖아요.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위기라는 거. 네. 근데 올해만 위기인가요? 매년 위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찾기에 더 노력을 하자. 그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채권 강의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 할 거니까 원래 토요일날 올리는데 채권 강의는 좀 오늘 아마 저녁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함께 공부하기 3일자 채권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